난 왜 모으는 거지? 겨울로 해서 나무가 점점 자라나는 과정을 보자. 자, 맨 처음에 한 살일 때는 이렇게 싹이 나와서 나무가 돼 있죠. 그 다음에 2년이 되면은 겨울로 해서 가지가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정훈이하고 민성이가 여기 끝에다 한번 놓아볼래요? 어, 맞다. 잘했어요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나은이하고 소혜가 여기 놓고 선생님도 가져가 놓을게요. 아, 자, 선생님도 여기다가 놓을게요. 진짜 나무가. 어, 정말, 정말 나무처럼 됐죠? 어, 지금 우리가 보는 나무들도 다 이렇게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겨울로 해서 이렇게 가지가 나와서 자란 거예요. 이제 나무가 어떻게 자란지 알 수 있겠지? 네. 우리 나무가 지금 겨울이라서 이파리가 없는데 얘네들로라도 이파리를 좀 만들어줄까? 내년 봄에 튼튼하게 잘 자라라고? 네. 우리 얘로 나뭇잎 만들어주자. 아, 겨울로 해서 가지가 나와 나무가 쑥쑥 자라는 거구나. 나무야, 겨울룸 만들고 쉬고 있는데 말 시켜서 미안해. 봄에 예쁜 싹 튀어 무럭무럭 자라. 숲속으로 오세요. 야야호 야야호. 가만히 귀 기울여봐 숲이 속삭여. 숲속으로 오세요. 야야호 야야호. 부르는 마음을 나눠 숲과 우리 들은 지. 와구와구와구콩 티! 티나티나티나콩.